2021년 6월 28일 월요일입니다. 오늘도 예배자리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저는 서울에서 또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25도 정도, 그리고 소나기가 계속 오는데요. 아마 늦은 장마가 이제 곧 시작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비를 조금 맞았는데, 북부적으로 이제 소나기가 계속 오고 있습니다. 자가 격리를 마치고, 우리 같이 홀로에서 공부했던 목사님, 사역하는 교회에 좀 다녀와서 목사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제가 가졌습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하고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월요일 아침 허락해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예배드리는 곳곳마다 우리 성도님들 가정가정마다 주님께서 은혜 내려주시고 오늘도 믿음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승리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찬송가 428장 우리 감사하고 기쁜 마음으로 함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내 영혼에 깊이 비치니 주의 영광 찬양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과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밤새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열왕기하 5장 20절에서 27절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가 스스로 이르되 내 주인이 이 아람사람 나아만에게 면하여 주고 그 가지고 온 것을 그 손에서 받지 아니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를 쫓아가서 무엇이든지 그에게서 받으리라 하고 나아만의 뒤를 쫓아가니 나아만이 자기 뒤에 달려옴을 보고 수레에게 수레에서 내려 맞이하여 이르되 평안이냐 하니 그가 이르되 평안하나이다. 우리 주인께서 나를 보내시며 말씀하시기를 지금 선지자의 제자 중에 두 청년이
에브라임 산지에서부터 내게로 왔으니 청하건대 당신은 그들에게 은한 달란트와 옷두 벌을 주라 하시더이다. 나아만이 이르되 바라건대 두 달란트를 받으라 하고 그를 강권하여 은두 달란트를 두 전대에 넣어 메고 옷두 벌을 아울러 두 사환에게 지우매 그들이 게하시 앞에서 지고 가니라. 언덕에 이르러서는 게하시가 그 물건을 두 사환의 손에서 받아 집에 감추고 그들을 보내 가게 한후 들어가 그의 주인 앞에 서니 엘리사가 이르되 게하시야 내가 어디서 오느냐 하니 대답하되 당신의 종이 아무데도 가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한 사람이 수레에서 내려 너를 맞이할 때내 마음이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지금이 어찌 은을 받으며 옷을 받으며 감람원이나 포도원이나 양이나 소나 남종이나 여종을 받을 때이냐? 그러므로 나아만의 나병이 내게 들어 내 자손에게 미쳐 영원토록 이르리라 하니 게하시가 그 앞에서 물러나오매 나병이 발하여 눈같이 되었더라. 열왕기하 5장 20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은 게하시의 물질에 대한 욕심과 미련 때문에 벌어진 비극적인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엘리사는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말하라 하는 말씀을 대언하는 선지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때, 특별히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이었던 나아만에게 하나님의 주신 말씀대로 요단강에 가서 일곱 번 씻으라 할때그 말씀에 순종했을 때 그가 회복이 되는, 나병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되고 그가 천하의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는 고백을 하게 되므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가 준비한 값진 그 선물을 절대 받지 않고 돌려보냈는데, 오히려 그의 엘리사의 시종이었던 게하시, 사실 사환이면은 선지자 학교에서 그 밑에서 선지자로서의 수업을 받고 있는 사역자입니다. 그런데 그 게하시가 그 마음속에 그 물질에 대한 욕심을 갖게 된 거죠. 그래서 주인 몰래, 엘리사 몰래 바로 나아만을 쫓아갑니다. 그리고 그가 하나님의 이름을 두고 맹세해서 무엇이든지 내가 물질을 취하리라. 나아만을 통해서 그렇게 하고, 이제 항상 사탄은 뭡니까? 거짓의 영이에요. 속이는 영이에요. 거짓이, 그러니까 악한 곳에는 항상 거짓이 있습니다. 속이는 것이 있습니다. 사탄의 다른 이름이 속이는 영이기 때문에 게하시는 두 번이나 속이죠. 첫 번째는 바로 나아만을 속입니다. 바로 자기 주인이 지금 에브라임 산지에서 선지자 제자 중에 두 청년이 왔는데 그를 위해서 물건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것을 거짓말로 받아냅니다. 나아만은 한 달란트를 요구했는데 두 달란트를 주면서 욕과 두 달란트를 이제 게하시에게 넘겨주죠. 그래서 그것을 받아서 옵니다. 그리고 그것을 자기 몰래 집에다 숨겨놓고 또 모른 척하고 엘리사에게로 돌아오죠. 그리고 엘리사에게 두 번째 또 속입니다. 너 어디 갔다 왔냐? 그러니까 전 아무데도 안 갔습니다. 거짓말을 하죠. 그러니까 자기가 그 물건을 나만으로부터 받아온 것이 들통이 날까봐 또 거짓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이 또 거짓을 낳고. 결국 이 게하시는 하나님의 선지자 수업을 듣는 사역자로서 그 물질에 대한 욕심으로 엘리사는 그 중심 속에 있는 속이는 마음, 그리고 자기를 속인 것을 왜 몰랐겠어요? 그것을 알고 그를 저주했을 때 나만에게 있었던 그 나병이 게하시계로 전염이 됐고, 오히려 그가 저주를 받게 되는 그런 결과가 빚어지게 됐습니다. 이것은 엘리사의 엄중한 심판이죠. 무엇입니까? 그 시종으로서 엘리사 선지자를 속였고, 엘리사의 이름을 욕되게 했고,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한 거나 마찬가지. 그에게는 무엇입니까? 물질에 대한 탐욕. 결국 그것이 선지자가 되기 전,
서부터 벌써 그런 탐욕을 갖고 있었다면 그가 만약에 선지자가 되었을 때 얼마나 그가 왜곡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것이며 많은 사람들을 시험에 들게 하는 그런 선지자, 거짓 선지자가 되겠습니까? 엘리사는 그것을 보고 나병의 저주를 통해서 이제 선지자로서 역할을 할 수 없는 그런 위치에 서게 된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은 이런 물질에 대한 유혹에 대해서 철저하게 그것을 내려놓고 포기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갈 때 하나님이 그 삶을 책임져 주신다는 확신과 믿음이 없으면 그게 바로 소명감이고 사명감이거든요. 목회자의, 사역자의, 선지자의 그것이 없으면 갈 수 없는 길이 바로 이 선지자의 길입니다. 목회자의 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물질적인 탐욕과 욕심을 목회자는 내려놔야 돼. 그리고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고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가라는 곳에 가고 하나님이 전하라는 말씀만 전하고 그것을 순종하는 것이 바로 선지자의 사명이다. 그것을 우리가 깨달으면서 비단 선지자, 목회자, 특별한 사명자뿐만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에서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확신을 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으면서 반드시 하나님을 100% 신뢰하고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 반드시 그 자녀들을 책임져 주신다는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삶을 우리 걸어가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선지자의 길을 가는 자들에게 있어서 탐욕과 물질에 대한 욕심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가, 그리고 특별히 거짓의 영에 붙잡혀서 그 스승을 속이고 나아만 장군을 속이고 결국 그 속이는 목적은 자기의 탐욕을 채우기 위한 이런 게하시의 악한 마음이 결국 그의 저주로, 나병의 저주로 그런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이런 어리석은 우리들이 우를 범하지 않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며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할 때 하나님 반드시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자녀들을 책임져 주신다는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그리스도인으로서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정직한 영을 부어주시고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나의 탐욕과 유익을 위해서 거짓말하는 것이 아니라 정직한 삶을 살게 하소서.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살게 하시며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붙들린 바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그리스도인으로서 부끄럽지 않은,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고 사람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정의로운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 드리기 원합니다.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할 때 우리 교회가 후원하는 우리 이승욱 선교사님, 특별히 애굽 이집트에서 아스완에서 그 시골 마을에서 아무도 없는, 동양인 아무도 없는 그곳에서 아들 3명 사모님과 함께 사역할 때 하나님 이승욱 선교사님 붙잡아 주셔서 어려운 시기 가운데 하나님 정말 그곳에서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고 선교적인 사명 잘 감당하도록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우리 렌츠하니 교회를 위해 기도할 때 우리 정말 우리 한 분 한 분이 믿음의 동역자들, 믿음의 보석 같은 분들, 우리 모여 하나님이 불러주셨고 그런 분들이 모여서 우리 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께 칭찬드릴 수 있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시고 또 우리 목사님 목양하며 사명감을 가지고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을 착할 목양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성도님들을 위해서 성도님들 가정을 지켜주시고 또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셔서 믿음의 길로 갈 수 있는 귀한 자녀들 될 수 있도록 몸이 연약한 성도들을 위해서 특별히 하나님 앞에 또한 간절히 기도. 이 시간에 합심하여 우리 간절히 뜨겁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의 탐욕과 욕심 때문에 거짓된 행동, 거짓된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이 정직함으로 행하라 나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갈 때 하나님이 반드시 자녀들과 백성들을 책임져 주신다는 그 은혜를 체험하게 하시고 하루하루 믿음의 길을 공의와 정의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집트 아스완의 우리 이송욱 선교사님을 기도합니다. 우리 사모님과 또 새 아들 낯설고 물설은 그 이방 땅에서 정말 하나님 어렵게 어렵게 사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아버지 우리가 작은 성교비 또 우리가 기도로 동역하고 있사오니 힘들거릴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우리 이승욱 선교사님 가정을 지켜주시고 또 그 사역제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종을 붙잡아 주시고 이 종이 정말 우리 렌츄아님께 성도님들을 섬겨나갈 때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사랑으로 또 하나님의 양식의 말씀으로 잘 목양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성령의 두루마기로 입혀주시옵소서. 우리 렌츄아님께서 사랑해주시고 정말 아름다운 성도님들을 모여주시고 모이게 하시고 또 교회를 세워주셨사오니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확장되게 하시고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서로를 사랑하고 아끼고 우리가 배려하고 또 정말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교회가 더욱더 믿음 안에서 든든히 세워지게 하시고 더욱더 부흥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가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평강과 사랑이 충만한 가정 되게 하시고 특별히 자녀들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믿음의 유산을 잘 물려받고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었기만을 간절히 바라 구원합니다. 몸이 연약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치유의 강산을 바래주시고 피 묻은 손으로 안찰하시고 안수하여 주셔서 회복의 역사, 치유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었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와 간구를 응답해 주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체험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렌츄아님께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게 하시고 연약한 성도님들의 모든 연약한 부분 부위부위마다 하나님께서 안수하여서 치유 회복 정말 건강으로 회복되는 역사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성령 충만한 하루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지켜주시고 성도들의 일터를 축복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뿜어낼 수 있는 아름다운 현장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하신 도우심의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자녀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예, 오늘 월요일 아침입니다. 새로운 한 주가 시작이 됐는데요. 이제 6월 달도 이제 수요일까지 목요일부터 새로운 7월 달이 시작이 되는데요. 오는 7월 첫 주는 맥추감사주일로 또 보내게 됩니다.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맥추감사주일을 맞이하고 또 6개월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면서 또 나머지 남아있는 6개월을 주님께 의지하는 그런 은혜로운 또 맥추감사주일이 될 수 있도록 기도로 준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정경의 사모 아내는 그래도 조금씩 몸도 이렇게 조금씩 회복되는 것을 제가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운동도 하고
가까운데 이제 걸어 다니기도 하고, 이렇게 혼자서 또 이렇게 걸어 다니기도 하고, 이렇게 조금씩 호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한 몸으로 이제 치료도 받고 해서 미국을 돌아갔을 때는 건강하게, 건강한 모습으로 또 성도님들과 뵐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오늘 하루도 복된 하루, 또 성령 충만한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항상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내일 아침에 또 예배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